마지막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을 통해서 웹스퀘어의 기본적인 리소스들을 추가하는 방법까지는 봤는데요. 필요한 리소스를 다 추가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웹스퀘어 밑에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한 라이브러리들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웹.xml에 우리 엔진 확장자인 WQ가 허용되도록 서블린 매핑도 적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스 쪽 콘솔에서 보시다시피요. 지금 웹스퀘어를 구동할 때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에러냐? 웹스퀘어 언더바 홈을 못 찾겠대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 웹스퀘어가 구동할 때 프로젝트 만들게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 컨피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버 컨피그가 있었죠. 요두 개. 자, 이 클라이언트 컨피그는 말씀드렸다시피 웹스퀘어의 리소스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파일을 바라봅니다. 요거예요. 얘는 있잖아요. 잘 구성돼 있죠? 자, 그런데 이 server.config.xml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고 있으면은 뭐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웹스퀘어가 구동할 때 얘의 위치를 제대로 어디서 바라봐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를 관리하는 게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렀을 때요, 프로퍼티를 눌러보면은 이 브로케이션이라는 위치가 특정 위치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폴트로 쓰고 있는 세팅에 있는 위치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으면요, 얘는 별도 와스를 구성할 때 적용되는 옵션으로 구성되지가 않아요. 그냥 웹스퀘어 리소스를 관리하는 그러한 옵션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요, 지금 내장 와스의 설정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별도 와스로 구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정이 맵핑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얘에 대해서 지금 바꿔줘야 돼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요, 다시금 돌아와서 이 콘솔에서 찾고 있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 우리가 구성된 WRM에서는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WRM 쪽에서는요, 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요 별도 위치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쪽에서 이 컨피그 밑에 있는 이 웹스퀘어.xml이 결국에는 이 서버.config.xml과 동일시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관리하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파일에서요, 이 디렉토리에서 더 중요한 점은 라이센스 파일도 여기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웹스퀘어 그냥 구동이 안 되겠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웹스퀘어 라이센스를 읽어드려야 얘가 수행이 될수 있는데, 지금 웹스퀘어 라이센스를 어디서 읽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스퀘어 화면을 실행할 때, 와스는 구동된다 그래도 웹스퀘어 화면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장 와스 쪽에서도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요. 아까 위치를 확인했던 이클립스 쪽에 플러그인 쪽에 엔진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 내에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을 이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이제 로컬 와스를 쓸 때, 로컬 엔진을 쓸때 얘에서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용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별도 와스로 구성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웹스퀘어 언더바 홈입니다.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돼요. 이 디렉토리는 지금은 없으니까 WRM에 있는 걸 복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이 디렉토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웹스퀘어 2에다가 만들었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한번 그대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웹스퀘어 언더바 홈의 위치는요, 라이센스 및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얘는 절대로 웹루트 밑으로 넣지 마세요. 웹루트 밑으로 넣으면 URL로 접근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웹루트에서 바깥쪽으로 좀 빼주세요. 웹루트와 관계없는 곳에 위치하는 게 보통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을 WRM 거를 지금은 복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쓰신 다음에 이 설정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 서버 컨피그에서요. 툴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우리 스튜디오로 봅니다.
자, 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웹스퀘어 2도 리프레시 한번 해보세요. 해보게 되면은 제가 웹스퀘어 언더바 홈 추가해놨죠? 이 부분이 이제 생깁니다. 리프레시를 하면. 뭐 여기다가 직접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이쪽에 있는 이 컨피그의 웹스퀘어.xml을 바라볼 수 있게 여기 설정을 바꿔야 돼요. 여기 서버.client.xml에 지금 바라보는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딴 거는 다 닫아버릴게요. 자, server.config.xml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new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 new가 아니죠. 속성을 봐야 되죠. properties를 봅니다. 이 properties 나온 부분에서요. 여기 location의 위치를 edit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눌러봅니다. 누르게 되면 파일 위치 한번 찾아볼게요. 파일 눌러서 우리 웹스퀘어 2에 제가 여기 프로젝트 밑에다가 이렇게 놨었죠? 여기 컨피그에 있는 웹스퀘어.xml로 이렇게 관리를 넣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싫다. 나는 적용하지 않아 볼게요. 닫기 해버리고. 여기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하지 마시고, 딴거 알려드릴게요. 더 많이 쓰는 게, 제가 아까 설정 물릴 때, 우리 프로젝트를 다시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쭉 내려서요, 이 프로퍼티 있죠? 프로퍼티, 공통개발자는 상당히 많이 써야 돼요. 자,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여기서 나오는 서브 창 중에서요, 당연히 웹스퀘어 봐야 됩니다. 웹스퀘어 보면 이 프리뷰 세팅할 때 제가 마지막 줄은 이거 비워놨잖아요. 여기서 맞추셔도 돼요. 사실 이게 더 보편적이에요. 이걸로 쓰시는 게더 권장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적용 안 했고 아까는 여기서 쓸게요. 자, 브라우저를 눌러가지고 이제 웹스퀘어 2, 웹스퀘어 언더바 홈 밑에 있는 웹스퀘어.xml로 이걸로 맞춰주는 겁니다. 동기화가 되게도록. 여기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쪽에서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적용 후 닫기를 해주면요. 그 해당하는 위치를 다시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서버.client.config에 다시 프로퍼티를 봐서 보게 되면은 요 위치가 이제 저쪽을 바라보지 않도록 설정이 됩니다. 아, 아직 안 바뀌었네. 그냥 파일을 열어볼게요. 열어보게 되면은 아까는 들어가 있지 않은 옵션들이 이제는 바라볼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제 바꿔줄 때 바꿔주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 뭐이 설정 맞춰주는 거는 뭐 나중에 맞춰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웹스퀘어 언더바 홈으로 쓸 디렉토리를 뭐 WRM에서 우선 복사를 했어요. 어디서 복사를 하든 상관없는데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걸 잘 복사를 하신 다음에 설정은 나중에 맞춰주시고 그런 다음에 웹스퀘어 언더바 홈을 왓스가 스타트 하면서 읽어드려야 되겠죠. 읽어드리질 못하니까 지금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왓스가 우리 웹스퀘어 화면을 구동하면서 웹스퀘어 엔진에 대한 설정들을 읽어드리고 라이센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만든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디렉토리를 어딘가에서 읽어줘야 돼요. 그걸 보통 어디서 주냐면은 왓스 쪽에 해당하는 자바 옵션 쪽에서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서버 탭을 그냥 보시고 생성된 왓스를 바로 실행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그 디렉토리를 읽어드릴 수 있게 무언가 옵션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옵션 설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요. 이 왓스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 창이 보입니다. 이 설정창 중에서요, 여기, General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요 부분에 오픈 라운치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요. 여기 지금 가 있는 부분. 오픈 라운치 컨피그레이션. 이쪽 부분 있죠? 그거를 클릭해 보세요. 오픈 라운치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하면 별도의 창이 하나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 아규먼트 탭을 한번 보세요. 아규먼트 탭 보시고, 두 번째 있는 아규먼트 탭 보세요. 거기서 이제 옵션으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이건 통캡 기준이에요. 실제에 적용되는 와스에 따라 다 다른데요. 아마도 와스마다 이렇게 자바 옵션을 정의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통캡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와스가 다를 경우에는 와스 쪽 엔지니어한테 물어보세요. 자바 옵션 줘야 된다고. 어디다 주면 되냐고. 그거 좀 줘달라고. 어떻게 주느냐? 여기 자바 옵션에 마이너스 D 옵션을 써서요. 이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D하고 웹스퀘어 언더바 홈다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복사한 폴더 위치를 여기다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의 경우라면 이쪽에 있죠? 웹스퀘어 언더바 홈까지. 이거 경로 복사하셔가지고 요 안에다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 마이너스 D 옵션으로 보통은 이렇게 넣습니다. 네, 와스 쪽 엔지니어가 이제 설치되는 와스가 다르면요. 와스 엔지니어가 알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요. 마이너스 D 옵션으로 웹스퀘어 언더바 홈의 위치를 이렇게 설정하는데요. 요것 좀 와스 쪽에다가 넣어주세요. 와스 쪽 VM 옵션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알아들으시고 적용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로컬에서 통캣으로 하실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을 못 읽어드려요. 자, 아까 같이 홈 없어요. 우리 라이센스 못 찾아요. 엔진 구동 못 하겠어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뱉어버려요, 이 부분이 없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추가가 돼야 돼요. 얘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적용 후, 오케이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와스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는 자바 옵션까지 다 줬어요. 혹시 저거 치다가 에러 나면은 와스 쪽 로고 올라오면서 에러 나올 거예요. 에러 메시지 보입니다. 그래서 와스는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죠. 웹 브라우저에서 실제 화면을 돌려봐야 되겠죠. 자, 아까 웹 브라우저 이 부분이었죠. 뭐 포트나 이런 건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다시 한번 구동을 쭉 해보겠습니다. 뭔가 올라오나요? 지금 화면이 짠 나왔네요. 그렇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럴 때 우리 공통 개발자라면 네트워크 구성을 한 번씩 봐줍니다. 자, 실행을 한번 다시 한번 쭉 해볼게요. 하게 되면은 뭐부터 있냐 하면요. 여기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다 나옵니다. 여기 네트워크 구간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웹스퀘어.html을 통해서요. 웹스퀘어 엔진을 로드하는 부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app.js를 포함해서 여기서 웹스퀘어 엔진을 실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컨피그 설정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컨피그와 관련된 공통 설정들 쭉 올라오고 메시지 처리에 대한 JS나 사용되는 기타 그 밖에 JS들 쭉 받고 CSS들 이렇게 내려받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엔진의 확장자를 통해서 현재 시간 같은 것들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WPATH으로 변환된 화면 리소스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밖에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여기 실행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웹스퀘어.html. 얘를 먼저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기본적으로 쓸때 웹스퀘어 화면만 가지고 이렇게 못 쓴다고요.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왜? 이러면 웹스퀘어 엔진 구동을 시켜주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웹스퀘어.html을 통해서 구동을 하고 있어요. 이 고급 교육을 듣게 되면은 이 웹스퀘어.html을 서블릿 형식으로 변환해서 이 주소도 길게 나오는 걸 숨겨주는 것들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급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본 교육을 할 때, 기본 교육이 아니라 공통개발자 교육을 할 때는요. 지금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구동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기본적인 URL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 줄여주려면 별도의 서비스 설정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웹스퀘어 엔진을 구동하기 위해서 기본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뭐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설치 구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WRM과 같이 이렇게 잘 갖춰 놓은 것들만 보고 내가 실제로 신규로 웹 프로젝트를 서팅을 하려고 그러면 막상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WRM은 로컬 메이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 라이브러리들이 여기서는요, WebINF 밑에 라이브러리 폴더로 관리가 안 돼요. 얘는 메이븐 디렉토리를 써가지고요. 이 폼.xml에서 지정한 메이븐 디렉토리 내에서 이러한 자르들을 다 관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된 자원들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이브러리도 메이븐 디펜던시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웹스퀘어 이외에 얘는 스프링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DB 쪽도 쓰다 보니까 구성된 자르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WRM과 관련된 그러한 설정들을 더 보시려면은 메이븐에 대한 구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배포되고 있는 이 스튜디오의 프리퍼런스를 보시게 되면 메이븐 쪽에서 관리되는 이 세팅들 그리고 관련한 레파지토리의 위치들도 확인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메이븐으로 자르들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로컬 메이븐을 쓴 이유는 이제 메이븐 구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참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로컬 메이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디렉토리들 보시게 되면은 뭐 시간 관계상 설명만 드릴 텐데요. 이 메이븐 레파지토리 쪽에서 관리되는 자르들을 보면은 메이븐에 맞는 형태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르 파일의 형식에 이제 중간에 대시가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와 같이 필요한 자르들을 메이븐 쪽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다 맞춰서 지금 넣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로컬 메이븐을 쓸 때는 이 로컬 레파지토리 이쪽을 참조해서 일일이 하나씩 폴더들이 다 생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니까 메이븐은 메이븐 관련한 쪽에 프로젝트 구성하는 방법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문서 쪽에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제가 처음에 언급드린 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야 얘가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구성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 쉽겠죠. 그래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메이븐이 됐건 뒤쪽에 있는 스프링 부트가 됐건 웹스퀘어를 구성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똑같아요. 이제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자르를 메이븐에서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볼게요. 메이븐 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캡처를 굉장히 상세하게 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조해 꼭 해보시고요. 메이븐 같은 경우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성을 받아야 되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이런 것들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 때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자, 구성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걸 이용해서 웹 구성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캡처를 떠놨습니다. 스냅샷 찍어놓은 것들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메이븐 프로젝트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부분만 거의 틀릴 거예요. 그래서 메이븐으로 관리되는 부분들만 다르기 때문에. 빌드 패스 잡아주는 부분이나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이런 와스 구성하는 부분이나 이와 같은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뒤쪽에 나오는 이제 웹스퀘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거의 똑같고 앞쪽에 메이븐으로 세팅하는 부분들만 좀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문서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조가 될 테니까요. 그와 같이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내려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프링 부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요, 메이븐이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와스 구성이 프레임워크에 붙어 있어요. 스프링 부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차이가 제일 크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프링에 대한 옵션들이 다 내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때, 필요한 그러한 어떤 것들을 내려받아야 되는지, 지금 교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나중에. 현재 여기 적용된 거는요, 4점대 버전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점대가 제일 오류 없이 잘 돌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3점대보다는 4점대가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리소스들을 내려받으시고 플러그인 설치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 스프링 부트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 본 샘플에서는 지금 요 교재에서는 메이븐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봤고요. 관련 스냅샷 찍은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버전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버전으로 안 했어요. 너무 높은 버전으로 하면은 나중에 기존에 사용됐던 자료들과 충돌이 나고 제대로 안 도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높은 JDK 버전을 쓰지는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가 구성되면 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요거는 메이븐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고, 와스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 내재된 부분에서 이러한 와스 설정 같은 것들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설정했던 부분들 어디에 있는지 이 문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포트 설정하는 부분들도 파일을 통해서 관리되는 부분들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부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구성되는 부분들 비교하기 위해서 관련한 예시들을 좀몇 가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엔진 구동에 필요한 요소들 화면 캡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뒤쪽에 웹스퀘어를 뭐 생성하는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화면 구성해가지고 화면을 이제 와스를 기동하는 방법도 지금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지금 기동하는 거 확인이 되시고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와스 구동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 캡처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실행한 다음에 화면과 서블릿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예시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에 대해서 이 문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 따라해 보시면 스프링 부트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쭉 다시 올려가지고 동영상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여기 위치에 있다 그랬죠? 이 위치에 가보게 되면은 맨 위로 올려가지고 동영상 주소 우리 교재에 넣어놨죠? 넣어놓은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1번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지금 계속 얘기한 거죠? 이거를 웹스퀘어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이와 같이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2번, 3번이 이제 메이븐과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추후 확인을 하셔가지고 웹스퀘어 프로젝트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익혀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관련 내용들은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WRM에 대한 소개 구성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공동개발자 교육할 때 또다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RM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고급 교육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또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고급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통개발자 교육에서 따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WRM을 실행하거나 이와 같은 기능들은 이제 고급 교육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관련 문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RM에 관련된 소스 리뷰와 관련된 부분이 5번 챕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쭉 넘어갈게요. 그거는 고급 개발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하는 거니까 공동개발자 과정에서는 또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5번의 내용이 좀 길고요. 그다음 내일은요,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많이 해볼 거예요. 이제 웹스퀘어 5를 이용하면서 이제 잘 몰랐던 기능, 그리고 유용한 기능 이런 것들을 같이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실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들은 내일 같이 우리 툴도 다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실습 시간도 조금씩 조금씩 드려볼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기능들은 아니니까 금방 만들어 볼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내일도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교육 듣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채팅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도 음소거 하고요. 자,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조용히 퇴실을 하시면 될것 같고, 내일 아침 10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접속을 해주시면은 이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뵙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